정경련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우리나라 주요 품목들에 대한 수출 전망을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자동차, 반도체, 또 선박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네. 어떤 품목들이 좀 수출 호조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 네. 이런 이제 꼽아달라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망되는 그런 품목으로 제일 첫 번째 첫 손으로는 2차 전지가 꼽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자동차 부품 순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2차 전지부터 살펴보시면 네.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또 유지 기간 자체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올해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 혹은 내후년 넘어서 2024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품목으로 바로 2차 전지가 꼽힌 건데요. 네. 역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뭐 그 글로벌 시장을 좀 선도해 나가면서 열심히 또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점들이 잘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가 꼽히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같이 살펴보면요. 내년 하반기까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한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 정도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걱정 없이 자동차나 관련 부품들 수출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그런 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측면 그리고 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같이 이제 살펴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역시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수출량을 늘려가고 있고 네. 현지 판매량도 늘려가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나 만도도 또 부품들을 아주 잘 공급을 해나가면서 실적을 또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를 살펴보면 역시 우리나라 수출 비중 1위 품목이기 때문에 네. 가장 또 관심이 가는 품목일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D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D램 중심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또 반가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D램 관련해서는 공급 상황이 좀 빠듯하다. 공급이 이제 부족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1년 정도는 계속 더 갈 것이다. 다만 이제 우려의 시각도 조금씩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슈퍼 사이클 기대감 이런 것이 컸는데 단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또 수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네. 선박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는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수출 호조가 유지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3명 중에 1명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내후년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는 2024년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전망이 쏠리고 있지 않다.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엇갈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박 수주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조선 빅3 아주 열심히 지금 수주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받던 그 컴퓨터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산업은 이제 하반기 되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 호조세가 가장 먼저 꺾일 품목으로 이제 꼽아달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가장 먼저 꼽혔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가전 이런 순으로 꼽혔습니다. 바이오 헬스부터 보면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가장 빠르게 수출 호조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네.
꺾일 건 꺾일 건데 가장 빨리 꺾일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바이오 헬스 쪽은 진단 키트 수출 특수를 누리던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역시 이런 수출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시젠이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죠. 작년에도 그렇죠. 실적이 너무나 좋고 올해도 맞아요. 1분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좀 약세를 계속해서 맞아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조만간 SD 바이오 센서라고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 기업이 또 IPO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기업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또 가치 평가가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다. 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같이 이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또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전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 수혜 또 기저 효과 등으로 그동안 호실적을 이어왔던 분야인데 네. 점진적으로는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역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가전 컴퓨터와 연관돼서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요. 네. 내년부터 좀 수출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등이 이제 관련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좀 하반기를 좀 볼 때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어떤 걸로 좀 꼽았나요? 네, 일단 국내 수출 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감소가 가장 많이 꼽혔고요. 또 미중 패권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런 순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산업 경쟁력 자체가 저하된 부분 혹은 코로나 불확실성, 해운 물류비 상승 이런 부분들도 수출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일단은 주요 수출국 과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 정부가 이 통상 여건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규제 개선이나 세제 감면 같은 기업 환경의 또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R&D 투자를 할 때 거기에도 좀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수출 전망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다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야 되는데 업종별로 그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출 실적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과 바로 이제 연관이 되고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수출 전망은 이 실적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투자 전략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수출 호조만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것 밖에 이제 변수들 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주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전 이 뉴스인 이슈 시간에서 여러 차례 좀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주 환경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으로 이제 수주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신조선가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비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이제 좀 제값을 받고 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네. 지금 이미 수주가 된 그런 물량들은 이미 그 전에 이제 수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실제 우리가 좀 좋은 조건에서 수주한 물량들은 내년 이후에 이제 실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의 안목으로 선박 관련해서 조선 관련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지난 4월과 5월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고 네. 이제 좀 생산이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맘때 또 임단협 이슈가 불거지게 되죠.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에 임단협 그 교섭 상견례를 갖고 이제 교섭을 시작한 상황인데요. 뭐 임금 인상 이슈도 그렇고 또 노조에서는 해외보다는 국내 공장에 좀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리고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우위에 우선책으로 좀 회사에서 고려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또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수출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 전망 있는 품목 중에 진단 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의료용 네. 의료용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좀 엇갈리는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전망이 좀 밝지 않다 아무래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미 그 사이에 이제 이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빨리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것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에 대한 그런 니즈가 더 예전보다는 커졌을 수 있다. 그리고 더 그런 기기들도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 키트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도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만 또 너무 쏠려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 위험 요인으로 꼽힌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네. 것들은 하나의 변수로 또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변수들이 실제 현실화가 되는지 또 어떻게 또 변해가는지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조언들이 나왔습니다. 네.